저희 일광 멘탈 케어 팜, 이 밖끝자락에 유채 씨를 뿌려놨는데, 보라색 유채꽃이 정말 예쁘게 폈네요. 노란 유채꽃도 아름다운데, 이 보라색 유채꽃은 더 아름답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 아름다운 꽃과 뒤에, 이 계곡에 흘러내리는 물이 참 묘하게 조화가 되네요. 오늘은 큰아들 체육관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들리고 또 오전에 제가 멘탈 상담이 있어서 상담 마치고 넘어오는 길입니다. 오늘은 정관 산업도로로 가지 않고 이 계좌산을 넘어가는 코스를 잡았습니다. 지금 아직 100% 만개한 상태는 아닌데 다음 주 되면 완전 만개될 것 같아요. 이거 한번 보세요. 참 아름답죠? 여기가 계좌 생태 통로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산 이름이 계좌산입니다. 계좌산. 위로 하늘로 이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. 와, 여기는 정말 예쁘네요. 우와. 멀리 벚꽃 구경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지금 해동동에서 철마로 넘어가는 계좌산 고개입니다. 요 넘어가면 좀 작은 터널 하나 지나면 바로 철마죠. 차가 힘들어합니다. 하는 소리 들리시나요? 요 넘어가면 여기도 또 벚꽃이 길가에 많이 피어 있어요.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합니다. 정말 여기 드라이브 코스로는 아주 좋아요. 요 고개를 탁 넘으면 바로 철마면 요 왼쪽 아래쪽이 계좌골이고 마을 이름은 대곡마을이라는 곳이죠. 대곡마을. 와, 여기도 벚꽃이 저쪽보다 더 많이 핀것 같아요. 이또 늦게 오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니까 와, 여기는 그냥 벚꽃 천지인데. 우와, 정말 뷰티풀, 아름답습니다. 이렇게 또 철마로 가면서 이 벚꽃 구경을 할수 있는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. 우와, 저 앞에 한번 보세요. 팝콘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. 와, 저 앞쪽에는 하얗는데 느낌이. 저는 사실 이길올 생각이 없었는데 집사람이 꼭또 이쪽을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쪽으로 오길 잘했네요. 저쪽에 철마면 사무소 쪽이 보이죠? 이제 벚꽃길은 여기까지가 화려한 건 마무리된 것 같고, 요 아래는 철마가 좀 춥잖아요? 그래서 꽃이 조금 여기는 덜 폈습니다. 이곡 멘탈 케어 팜에도 크게 현수막을 하나 붙였습니다. 멘탈 케어 팜에서 심리 치유와 멘탈 케어를 한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. 여기가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광고 효과가 좀 있겠죠. 그리고 저기 남천이 아직 잎이 많이 올라오기 전이라서 좀 앙상한 부분을 좀 커버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,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 왼쪽으로 주차장 밑에 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현수막을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. 심리 치유, 멘탈 케어 팜. 금방 현수막 붙인 게 이제 조금 잘 당겨졌죠. 현수막 붙이는 거는 참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에 현수막을 이렇게 이곡 멘탈 케어 팜 컨테이너 농막 바로 앞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여기는 멘탈 충전소 돌 현판이 있고
네. 차가 이렇게 대문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아래쪽으로 이렇게 심리치유. 올라가는 차, 내려오는 차들이 한 번쯤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심리치유, 멘탈 케어 팜이 앞으로 많이 알려질 것 같습니다. 철마 멘탈 케어 팜에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저 비닐 하우스 앞쪽으로 이렇게 외부 현수막 붙였습니다. 이곳과 웅천 멘탈 케어 팜에도 붙였는데 여기도 붙였어요. 대대적으로 현수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입간판이에요. 철제 간판인데 이것도 제가 작업을 직접 했습니다. 간판집에서 요 시안을 보내줘 가지고 이렇게 실사행거를 직접 제가 작업을 했어요. 또 작업을 하고 저 위에 컨테이너 농막 위에 저기다 한번 볼까요?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드러난 입구에도 유튜브 멘탈 충전소 글자를 새로 이렇게 새겼고 나도 자연인을 뺐습니다. 그 다음에 저 문에도 이렇게 붙였어요.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농사 농업을 활용한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멘탈 케어 팜입니다. 오늘 웰리스 팜 현판식을 하고 있습니다. 웰리스 팜 현판식 제가 잡아줄게요. 제가 이 잡아주는 역할이 저 뒤에 차 옵니다. 형수 여기다 막고 해주겠다. 또 직접 이렇게 농장주님이 내외분이 이렇게 직접 이 다는 일이 또 느낌이 한게 있잖아요. 예, 네. 이건 나중에 잘라. 형수님 일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? 네?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? 지금 하고 있어요. 그 집에 하얀 거 그거 있으면 갖고 와가. 렌즈 드라이버는 집사람이 잘 움직여. 그래요? 여기 저 허가 쪽이요. 그 언니가 저런 거 기술, 공대생들이 많아. 이야. 그쵸, 우리 딸도 보니까 적성 검사하니까. 그래, 자 공대 들어갔어. 공대. 벤츠 드라이버를 잘 만져요. 야, 분위기 하신다. 그래, 농장에 웬만한 벤츠는 다 만져. 진짜 몇 탕 찍었어, 사장님. 알았어. 예. 밑에 두 개 어쨌는데. 네 개 가왔잖아. 그 두 개는 네. 고정을 먼저. 여기가 높은 이거 다시 풀어야 되겠어. 여 야우님들 오늘 나무 가서 또 사왔다. 이거 봐봐라 이거. 뭔 나무를 그래 많이 샀습니까? 다 봐봐요. 내가 나무에 미쳐갖고 이게 홍도 와. 홍도합니까? 그 지금 막 먹으러 고정합니다. 나무에 미쳐갖고 그 누구야? 별목년이고 보니까. 임길이 그 갖다 준다 안 가고 거 갖고 또 나무만 사왔다. 아니 그만 나무 심어준다겠다면서 왜? 심어준다는데 이거. 안 된대. 그 비파나무는 뭐 내일 모레 심어 갖다 심어준다 구디기만 팔으라는데 안 와. 별목년이지. 사모님. 사모님. 아니 안녕하세요. 자 웰리스 팜에. 자 웰리스. 집중. 웰리스 팜 오늘 현판식 한 이 안중인이지. 예. 형수님이 한 말씀 하시겠답니다. 아 우리 지금 오늘 여러 주인 김말랑장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웰리스 팜 현판식을 하는데. 아, 이 웰리스 팜의 뜻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이 건강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, 즐겁게 이, 저, 농장을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웰리스 팜이라고 정했습니다. 와, 멋지다. 이야. 아, 잘했어. 나, 형님 한 말씀 하시죠. 아, 됐어요, 됐어. 저 나무 너무 예쁘다. 행복 충전 형님 축사. 자, 형님 축사 한번 해. 자, 여기 축사 한번 해주세요. 자, 축사. 하니까 또 이게 한판 뒤에 저기